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요약집 163페이지 소화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소화설비 자. 소화설비에서 제일 먼저 소화기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보통 일반적 설치 기준은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 보행 거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소형 소화기냐, 대형 소화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형 소화기는 보행 거리 20m로 따지면 되지만 대형 소화기는 끌고 다니는 것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는 보행 거리 30m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의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화기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호스가 조그만한 호스가 달려 있죠. 호스가 달려 있으면 보통 1.5m 이하로 갑니다. 이하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설치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있죠? 학원 강의실은 여러 개의 거실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구획된 거실마다 각각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 강의실에도 소화기를 설치해 놨지만 옆에 강의실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제 거실로 구획되어 있으면 거실마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아파트는 세대 하나만 했으면 됩니다.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경우는 방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는 세대에 한개 설치하면 됩니다. 소화기 하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는 세대 하나를 설치해 주시고, 아파트가 아닐 때는 거실로 구획되면 각각 거실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요새, 자, 저거죠.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통, 자, 하재가 보통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은 거의 이제 주방이 있으면 주방 주변에서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재 보시면 박스 보시면 하재 분류가 일반 하재가 A급 하재입니다. 그래서 A급 하재는 나무나 섬유 종이와 같은 고무 많죠. 이런 것들이 하재 후 이제 재를 남기는 데 가연물이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하재가 무슨 하재? 일반 하재 A급 하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 하재 B급 하재는 인해성 액체라든지 가연성 액체 같은 석유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재를 남기지 않습니다. 재를 남기지 않는 하재가 무슨 하재? 유류 하재가 됩니다. 그래서 타고 나서 재를 남기지 않는 하재를 유류 하재 B급 하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이 전기 하재 C급 하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방 하재를 K급 하재라고 해요. 주방 하재. 그래서 주방에서 동식물성 취급할 때, 자, 보통 조리기구에 동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서 뭐 튀김하다 불 붙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K급 하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 체크하십시오. 주방 하재를 무슨 하재? K급 하재라고 한다는 점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 소화장치에서 이제 종류는 다양한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만 간략히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소화약재 방출구는 자, 일반적으로 후드 근처에 있습니다. 후드 부분에
자, 그래서 보통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후드의 환기 부분 하죠? 청소 부분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같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구는 후드 있죠? 환기구의 청소 부분이 바로 후드 청소 부분이죠? 그거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가스 주방 자동 소화장치 사용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탐지부하고 수심부가 분리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있을 수 있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우면 천장에서 얼마? 30cm 이내에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기보다 무거운 LPG를 썼을 때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뭐 가장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흐름에 보시면요. 최근 흐름은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앞전에도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가 하면 앞전 시험에는 저 부분을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피난기구 쪽하고 그다음에 각종이 생각이 안 나. 앞에 보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누진 경보기 쪽 있죠? 이쪽을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루지 않던 피난기구 쪽이나 누진 경보기 쪽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 문제가 된게또 문제가 된게 뭡니까? 앞전에 또 사건 사고 났죠? 피난구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낭떠러지. 거기 보면 다 써놨는데도 뭐 생각 안 나죠? 맞지? 한잔하고 이러면 생각납니까? 왕관기 달린 그런 거. 그래서 왕관기 타고 내려가도록 있죠? 그거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거죠. 화재 시, 우리 계단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계단이 있다 착각하고 있죠?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통 왕관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려가라고 해놓은 건데, 근데 왕관기가 또 왕관기가 설치됐는지 간이 왕관기가 설치됐는지는 보고 해야 돼요. 간이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연속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왕관기는 연속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런데 간이 왕관기는 연속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가 내려가셔야 됩니다. 누가 내려갈 것인지 맞죠?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자 수원의 저수량 뭐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더낼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에서 얼마만큼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냐 그 기준을 잡고 있죠. 그래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다가 2.6을 곱한다. 그러면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의 해수구 하라 이거야. 이 개구수를 구하는데, 이 개구수는 5개 이상씩은 몇 개로 본다? 5개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이 N의 개수는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됐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됩니다. 가장 많은 층, 합산이 아닙니다. 많은 층의 설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때 나왔을 때한 층의 개수가 5개 이상을 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거든. 5개 이상이 무조건 5개. 너가 계산 틀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5개를 넘지 않을 때 최대가 4개씩 있고 뭐 3개 있고 이러면 합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이 아니라 무엇이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우리가 대입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압 송수 장치에서 시험을 가장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가압
물의 압력을 높여서 공급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노즐 선단에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다? 0.17 메가파스칼입니다. 방수 압력이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최소입니다. 최소 이 정도 압력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일 때 방수량이 얼마 되더라? 130리터 퍼민 이상이 돼줘야 된다. 이거만큼 가압송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명심하라고 요 방수량은 압력이 뭐일 때다? 0.17. 요거일 때요 방수량이에요. 요거일 때요 방수량을 확보할 그만큼 가압송수를 해주자는 겁니다. 130리터 퍼민. 자, 그리고 펌프의 토출처에는 무슨 게? 압력계입니다. 그리고 흡입처에는 진공계나 연성계를 쓰게 됩니다. 진공계, 연성계 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소 몇 분을 기준 잡는다? 소방은 20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층이 되면 40분이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이 기본이 됩니다. 항상 베이스. 소방의 기본은 몇 분으로 가준다? 20분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항상.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소방은 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빨리 못 끄면요. 이제 소방차가 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소방차가 왔을 때,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좀 끄는 게 좋고요. 소방차가 오면 막 타가지고 이제 옆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자 배관 등에서 뭐 급수배관 전용으로 하되 자 2번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배관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수직 배관 주 배관 있고 여기에서 가지 배관이 나가서 설치가 될 겁니다. 이 가지 배관 보통 치관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면 가지 배관에 자 호스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소화전이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스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소화전 밸브 있는 것이고, 옥내 소화전 이 밸브 있는 거고, 소화전 밸브 있고 이제 호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호스가 달려 있어요. 이때 가지 배관은 몇 미리? 40미리 이상인데, 40미리고,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미리 이상이 되죠. 25미리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때 이제 주 배관이, 이 수직 배관 주 배관이 50mm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얼마가 된다? 32mm 이상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겁니다. 왠가면 가지 배관보다 얘가 커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직결되는 호스 있죠? 호스 구경하고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얘하고. 호수 구경도 같이 갑니다. 맞춰져야 되니까. 호수 구경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 주 배관은 50mm 이상으로 하되, 호수는 32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했을 때, 연결 송수관 설비와 이제 겸용하게 되면, 연결 송수관 설비 주 배관 100mm 이상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10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0mm 이상. 그러면 나중에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은 무엇인가 하면 소화전 박스에 보시면 호스 달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밑에 호스가 없는 방수구가 하나 더, 65mm짜리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스 내에 위에 호스가 체결되어 있는 것은 옥내 소화전이고 호스가 체결 안된 방수구가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때 고측면 봐두시고요. 그리고 뭐 4번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140% 장난쳐서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밈, 방수구 등에서, 자, 1번 체크하시고, 옥내선 방수구에서,
층마다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물 각 분호도 얼마? 수평 거리? 25m 이하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거예요. 자, 층마다 설치해야 돼. 한 층이 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돌립니다. 원을 돌려요. 25m 원을 이렇게 돌려, 반지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도록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m 원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 돌리는데 다캅안 되면 하나 더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남죠? 나무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수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이제 소화전 딱 설치해 방수구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반경을 25m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 커버가 되도록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 25m 기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25m 이하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도 설치 높이 나오죠? 166페이지. 그래서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준이 이게 호스가 체결되어 있는 것들은 높이가 1.5m 이하로 갑니다. 1.5m 이하로 갑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호수 구경은 40mm, 호수일 땐 25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수를 옥내 소화전 방식일 때 노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호수 보면 그 노즐이 거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형태로 해주라 이겁니다. 자, 이것도 뭐 개폐 잘 못하도록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용어 정리 나오죠? 진공계하고 연성계 비교해 두시고, 대기압,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계측기고, 그 반면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과 이하 둘다 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연성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체질 운전에 대해 해놨죠?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 지역에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입니다. 열은 상태가 아닌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질 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세 가지 용어는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곧 진공계, 연성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지금까지 딱두 문제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의 수온 개념하고 저기 밑에 3번에 있죠? 3번에 그 1번에 그 수평 거리 있죠? 40m. 이거 두개딱 출제했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지금 현재 옥외 소화전 딱두 문제 이외에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옥외 소화전에서 우리가 보도실 거는 자, 수온 저수량은 굉장히 쉽습니다. 수온의 저수량 확보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 것은 7세제곱미터 곱하기 N 하시면 됩니다. 근데 N은 두개 이상씩은 두 개로 대입하면 돼요. 하나일 땐 7이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일 때는 다 얼마다?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 입방메다 곱하기 N에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7은 왜 나왔다 했어요? 7 입방메다는 방수량 얼마? 350리터 범위 내다가 20분 곱한 게 법정 저수량 20분을 곱하면 7000리터가 되죠. 그래서 7세제곱미터 곱하기 N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송수장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에서 방수 압력과 방수량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요구됩니다. 최소한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이 압력이 유지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압력일 때 방수량이 얼마가 되더라? 자, 이것이 350리터 범인 이상이 되주라 이 뜻입니다.
요금대, 요 압력일 때, 요금이네. 350리터 범인 이상의 방수량이 확보되도록 압력을 가해서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배관 등에서 호수의 적결구는 이건 체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0.5에서 1m 사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방관도 여기다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0.5에서 1m 사이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거리는 얼마로 한다? 40m 이하로 해주면 되고, 이때 호수 구경은 여러분들 옥내 소하점만 안기하시고요. 나머지는 안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소방호수하고 규격화 시켜놨습니다. 다 65mm가 됩니다. 65mm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가 나옵니다. 자, 스프링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죠. 자동식 소화 설비로서 얘는 소화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의 경우는 얘는 소화 기능에다가 경보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요. 소화 기능도 가지지만 경보 기능도 가집니다. 경보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자, 스프링쿨러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쿨러 설비는 여기 보시면 자, 헤드 그림을 보시면 상향형 헤드가 있고 하향형 헤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렇게 되면 이게 하향형이고 이렇게 자, 반자 밑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향형이고 그런데 자, 지하 주차장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천장을 설치 않죠? 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향식 헤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상향식 헤드. 자, 그리고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헤드의 작동 온도 있죠? 용융 온도 이거 체크하시고 표준 용융 온도는 67에서 75도씨로 보통 표준 용융 온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2도씨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 있죠? 천정에 있는 이 스프링 쿨러는 72도씨 자리에 녹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도, 2도씨 되면 저 안에 이렇게 조맣한 게 녹아떨어지면서 저 가용편 부분이 탁 튀어나가요. 그러면 막혀있던 헤드 쪽이죠? 막혀있던 헤드 쪽에 저기 탁 튀어나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리터딩 체인버가 나옵니다. 자, 리터딩 체인버는, 자, 보통, 여기에서 경보 기능을 가진다 했잖아요. 스프링쿨러 설비가 경보 기능을 가지는데, 워트에마 수격 작용에 의해서 경보기가 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경보 기능의 오보 방지를 위해서, 경보 기능의 이런 오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오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트헤마에 의해서 생기면 워트헤마가 연속적으로 생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15초 동안 경보 울린 걸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초보다 더 길게 되면요 경보를 울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터딩 체인버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 간격 등에 해놨죠. 정방형 배치 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자, 최대치가 되는데, 자, 아파트 있죠? 아파트만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아파트. 자, 아파트하고 잘하면 내하 구조까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혹시 좀더 하실 분들은.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자, 헤드를 하나 설치했다. 스프링쿨러 헤드를 여기 설치하면, 스프링쿨러 헤드 하나를 설치했을 때,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얼마? 수평 거리가? 거기 나오죠? 3.2m. 이 구석까지 3.2m 이하에 들어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3.2m에 반지름 3.2m에 원을 갖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원을 이렇게 그림이네.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건물의 각 부분이 어디에 들어야 된다? 3.2m 반지름 원에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다 들어오도록 원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수평 거리가 3.2m 이하가 되고 최대치가 3.2예요. 그리고 이때 이 간격, 헤드 설치 간격, 그럼 이 헤드하고 헤드 이 간격이 계산하면 4.52m가 나온다. 이게 헤드의 간격 나오죠. 그것이 4.52m가 되는 거예요. 4.52m 이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4.5이니까 이게 계속 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2 곱하기 4.52를 하면 방호 면적이 나와요. 곱하기 4.52m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20.43이 나와요. 20.4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최대 방호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호 면적. 하나의 헤드로 불을 끌수 있는 면적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방호 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3.2m라는 거예요. 3.2m고. 그리고 여기서 3.2m고, 그 다음에 이 헤드하고 헤드 간의 거리가 얼마다? 4.5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도 4.52가 나오는 거예요. 정방향 배치에서 4.5. 그러면 4.5에 4.5 이렇게 딱 하니까 요 면적 요거 하나가 얼마가 된다? 20.43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냈어요. 10회 때. 여기 10회 때 나오고 11회 때 이게 지문 나왔었어요. 3.2m. 요거 헤드 설치 간격은 4.5입니다. 최대가. 최대가. 자, 기억하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하 구조일 때는 여기 얼마 된다? 2.3m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내하 구조, 이런 건물. 요런 건물 할 때는 내하 구조일 때는 2.3m고, 그러면 2.3m로 원을 돌려버리면 이 거리가 얼마다? 3.25m가 나오는 거야. 내하 구조일 때. 3.25고, 요거 방호 면적은 10.56제곱미터가 나온다, 이게. 내하 구조일 때. 그러면 3.25 곱하기 3.25 해봐요. 3.25 하면 여기 나옵니다. 10.56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출제가 됐던 것은 아파트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아파트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와 해서 방수 압력은 자주 언급이 되다가 답은 한번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 이때 최대 압력이 얼마다? 1.2 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걸 2 메가파스칼로 해서 한번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때 방수량은 최소 방수 압력 얼마일 때? 0.1 메가파스칼일 때. 이때 방수량이 80리터 범위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 안된 수원의 저수량은 무슨 수량은 아직 안낸게 수량은 얼마 확보해야 돼? 저수량 얼마 확보해야 돼요? 수량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80리터 범위 내에다가 20분 곱하면 1600리터가 되죠. 그래서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호에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 N호 동시 사용 개구수는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 틀려요. 10개인 경우도 있고 20개인 경우도 있고 30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의 경우는 이거 10개가 되는 거야. 아파트는 10개 이상시 10개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 개수가 10개보다 작으면 그 기준 개수가 내주면 돼요. 7개만 7개를 대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건 아직 계산 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1.6 세정을 곱하기 N으로 구한다. 이것은 아까 방수량 얼마에다가 80리터 범인에다가 곱하기 20분 한 거야. 20분. 그래서 1600리터가 되니까 1.6 세제곱미터가 된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한 헤드 개수는 몇 개? 8개. 이건 꼭 알아두세요. 8개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8개. 그리고 5번도 꼭, 4번, 5번은 앞으로 꼭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 헤드 설치되어야 될 때가 공동주택의 거실하고 노유자 시설의 거실 부분 됩니다. 여기는 의무화되어 있다. 자, 공동주택의 노유자 거실에는 여기에는 자, 뭐 됩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겁니다. 웬만하면 출근하죠. 맞죠? 자, 봐요. 보면 출근하든지 유치원 가든지 맞죠? 아니면 어디입니까? 학원 가든지 어디 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집에는 누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학원도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남아있거나 이게 돼. 연세 많으신 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본적으로 빨리 반응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숙박실의 침실하고 병원의 입원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죠. 잠에서 깼다 일어나면 정신이 없죠. 이럴 때 빨리 반응하는 이 조기 반응 스프링클 헤드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종류는 폐쇄형에는 습식과 건식 준비 작동식이 있습니다. 시험은 습식을 냈어요. 습식 개념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중에서 혹시나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습식은 일반적으로 동결 우려가 없는 아파트에는 어디다? 거실 쪽에는 여러분들 이 세대죠? 세대 내에는 뭐가 설치된다? 습식이 설치가 됩니다. 1, 2차 배관에 다 가압수가 차 있는, 그럼 여러분들 천장 속에 이미 물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장난치다 헤드 터지면 바로 물 쏟아집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건식과 준비 작동식은 지하 주차장 같이 동결 우려가 있는데 뭘 쓴다?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형태를 쓰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 쓰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건식은 자, 그 2차 배관 쪽에 뭐가 있다? 가압공기, 압축공기가 들어있는 게 가압공기, 압축공기를 넣어놨고요. 그 반면에 준비 작동식은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 준비 작동식의 경우는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가 됩니다. 하재 감지기야, 감지기 해놨죠? 있음 해놨죠? 감지기하고 연계가 돼요. 그러면 하재 감지기에서 하재를 미리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 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가 가동하면서 소방 펌프 가동하고 다 준비를 하고 헤드만 터지면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러면 자, 보통 준비 작동식하고 이제 차이점이 염려될 제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면 컴프레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건식 개념이고요. 지하 주차장에 컴프레서가 없으면 준비 작동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파트들은 거의 준비 작동식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용어 정리에서 자, 가지배관 기억하시고요. 가지배관이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무슨 배관? 가지배관이라고 해요. 가지배관. 그리고 교차배관은 직접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교차배관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볼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에서 수평으로 큰 간이 가는 것이 교차배관이에요. 그럼 가는 배관이 뭐다? 가지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지배관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배관은 수직으로 간다. 수직배관이 주배관이에요. 그래서 수평배관은 주배관이 없어요. 수평배관은 교차배관하고 가지배관이 있는 것이고요. 주의합시오. 주배관은 무슨 배관이다? 수직배관이에요. 수직배관.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는 수직배관을 주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신축배관 나옵니다. 자, 가지배관하고 스프링클 헤드를 연결한 구부림 용이하고 윤산을 가진 배관을 신축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가지배관에 뭐가 달린다? 헤드가 달립니다. 그러면 가지배관 쪽에 헤드가 달리는데, 자, 지하주차장 같이 무엇을 안 했다? 천정을 설치를 안 했죠. 반자를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바로 설치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이 헤드가 여기에 바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향분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자를 틀었다는 겁니다. 여기 반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반자가 있으면 자 이걸 이렇게 빼면 안 돼요. 하향분기를 해버리면 이 스프링쿨러 배관은 또 좋은 간으로 설치를 안 해주잖아요. 아, 엄마, 우리 아파트는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자, 스프링쿨러 배관을 해놓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게 강간입니다. 그렇다, 아연으로 강간이. 그러면 이 강간이다 보니까 녹슬죠. 오래 지나면. 그러면 꽉 막혀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상향 분기를 하는데 위로 이렇게 분기하거든. 이렇게 붕괴해서 이걸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에다 헤드를 설치해야 돼. 스프링쿨러 헤드를 여기 반자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이 반자겠죠? 그럼 헤드가 여기 이렇게 장착되는 거 헤드가. 그래서 하향식 헤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배관을 무슨 배관에 간다? 신축 배관이라고 하는 거야. 신축 배관. 그러면 얘가 무슨 배관이고 가지배관이고 이 가지배관에 그래서 이제 이 신축 배관의 개념 정확히 알았지? 가지배관하고 스프링클 헤드를 연결하는 배관을 무슨 배관? 신축 배관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헤드에 뭐다?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드에 이런 헤드의 찌꺼기 유입 방지 개념상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 배관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향 헤드 설치 시 신축 배관을 써서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 그 고층 건축물의 하지 안전 기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합니다. 고층 건물. 그러면 고층 건물은 우리가 몇층 이상을 고층이라 하겠습니까? 30층 이상.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칭합니다. 고층. 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에서 자, 수온의 저수량이 옥내 소화전 설치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우는 고층이다 보니까 2.6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일반 옥내 소화전 얼마로 갔다?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분당 방수량 130리터 펌인에다가 몇 분을 곱했다? 20분을 곱한 2.6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0리터에다가 40분입니다. 40분. 40분을 한 겁니다. 40분 하니까 이게 5200리터가 됩니다. 5200리터. 그래서 5.2 입방메다로 가는 게, 5.2 세제곱메다로 가는 게, 5.2 세제곱메다 곱하기
N으로 가는데, N으로 가주는데, 그런데 50층 이상이 되면, 자, 이게 7.8이 된다는 게. 50층 이상은 7.8 세제곱미터로 한다. 7.8도 어떻게 나왔다? 130리터 곱하기 60분 한 겁니다. 이거는 60분 한 겁니다. 60분. 60분 하니까 면다 7,800리터잖아요. 그래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니까 7.8 입방미터 곱하기 n으로 간다 이게.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 2번은 보통 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지하에만 갖추는 게 아니고 불을 끄는 것은 옥상에도 갖춰라 이게. 그럼 기본 옥내 수화전 똑같아요. 일반 옥내 수화전도 옥상에 추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유효 수량 외에 옥상에다 얼마 정도 3분의 2 이상 옥상에 추가로 더 설치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급수 배관은 뭐다? 전용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용은 소방용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예외는 해놨죠. 다만 옥내 소화전 설비를 뭐하고 같이 썼을 때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쓰면 이때는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을 아까 겸용할 수 있다 했죠. 맞죠? 겸용을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 했잖아요. 그럼 사실이 겁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실 옥내 소화전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진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연결 송수관 설비가 강하잖아요. 소방차로 공급해주고 물의 양도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뿜기 때문에 연결 송수관 설비로 대체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몇층 이상? 50층 이상일 때는 주 배관 중 수직 배관 최소한 2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최소한 2개 이상. 자, 왜 그런가 하면 수직 배관에 한개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걔가 문제가 생기면 물이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영하 타워에서 그 공사한다고 잘못돼가 자, 이 얼었잖아요. 얼어가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하 타워 그 건물 붕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상 전원은 기본적으로 자, 몇분 기준 잡아주시면 된다. 40분이 기본입니다. 근데 50층 이상이면 얼마? 60분. 그럼 고층은 40분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자, 층에 층수가 안 주어져. 뭐 고층이 되는 조건 안 주어지면 소방은 몇 분? 20분이. 20분이고 고층일 때몇 분? 40분. 초고층 되면 60분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60분. 자,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스프링 쿨러 설비 있죠? 동일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에서 그러면 그 1번에 보시면 자, 나오죠? 3.2. 자, 아까 우리 스프링 쿨러는 1.6으로 갔죠? 근데 얘는 3.2야. 40분 되니까. 그럼 3.2가 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죠? 80리터 퍼민에다가 몇분 했다? 40분 한게 40분. 그러니까 40분 하니까 3,2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3.2 세제곱미터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층이 되면 뭐, 고층은 40분 잤지만 초고층은 몇 분? 6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리터 범위에다가 곱하기 60분 한 거예요, 60분. 60분 하니까 4,800리터잖아요. 그러면 4.8 입방미터로 간 거야. 곱하기 N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 체크. 얘는 급수배관 전용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거 겸용해서는 안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겸용할 수 없습니다. 옥내 소화제는 아까 누구하고 연결? 송수관하고 겸용할 수 있지만 얘는 겸용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50층 이상이 똑같아요. 수직 배관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6번에 보시면 50층 이상의 건물의 수평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 배관 채갓에 양방향에서 소화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겁니다. 초고층이 되면요. 쉽게 이겁니다. 소방관들이 투입해가 불을 끄기가 이미 늦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 자, 50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계단 올라가면. 소방관들이 이 복장을 하면 그 20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1급이 엄청 걸려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50층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 30층만 올라가도 어떻게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맞죠? 중간에 쉬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에서 자동식 소화설비에서 빨리 꺼야 돼요. 여기서 못 끄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되면 양방향에서 소방 용수가 공급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스프링쿨러 설비 음향장치 해놨죠? 음향장치는, 자, 기억,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될 때는 그 발화층하고 직상층 4개 층의 경보를 해주라는 거, 위에 층으로. 자, 쉽게 이겁니다. 밑에는 경보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불이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불은 참 이상한 불이죠. 그래서 위로 타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층에서 발화할 때는 당연히 발화층하고 직상층 4개층하고 지하층도 경보를 해줘야 돼요. 1층에 불이 나면 지하 사람들은 모르죠. 맞죠?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까지 경보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2층 이상에서 나오면 발화층하고 1층은 해줄 필요 있어요? 1층 그냥 나오시면 돼요. 맞아요? 옆에 막 떠들면 나오면 되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 지하층에 발화할 때는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의 경보를 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봐도요. 그리고 비상전원은 동일하게 다 얼마가 됩니까? 자, 기본 40분. 고층이니까. 근데 초고층이 되면 얼마 된다? 60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1페이지 소화활동설비가 나옵니다. 소화활동설비. 자,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가 자, 연결송수관설비는 자, 이거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 자, 화재가 나면 저거 가지고 있죠? 옥내 소화전의 양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압력을 그렇게 높인 건 아니죠. 일정 이상만 소교 뿜을 수 있도록 해준 거고. 그런데 소방대 이제 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송수구가 있고요. 그래서 송수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물의 외벽 같은 데 보면 뒤에 뭐 172나 173페이지에 그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외부에 뭐가 있다? 송수구가 있어요. 송수구로 와서 소방차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소방차가 와서 호스 체결해서 송수구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송수구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쌍구형으로 되어 있죠. 쌍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구형으로 65mm로 되어 있습니다. 왠가 소방 호스가 몇 mm니까? 65mm니까. 맞죠? 그래서 소방 호스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소방차 호스 구격이 다르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설치합니다. 소방차 지면으로부터 자 0.5m에서 1m 사이에 설치가 되는 거야. 1m 사이에 종수구를 설치해서 이때 주 배관을 타고 올라갈까 합니까? 주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주 배관이 100mm 이상이 돼야 돼. 주 배관은 100mm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건물에 뭐가 있다? 방수구가 층마다 설치가 되는 거야. 방수구. 방수구가 있는데 이때 방수구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주배관은 혹시나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규정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주배관을 습식으로 해야 될 경우, 주배관을 습식 설비로 해야 되는 습식으로 해야 될 경우 몇층 이상일 때다. 우리가 층수는 11층 이상이고 높이는 31m 이상일 때는 습식 설비로 해야 돼. 자, 주배관을 습식 설비로 해야 되는 규정은 31m 이상이거나, 31m 이상이거나, 자, 또는, 어떤 경우다? 층수가, 자, 여기서 11층 이상인 특정 도성의 11층 이상.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이때는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걸로 하라, 이게. 배관에 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방수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방수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층마다 설치하되, 층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층마다 설치하되,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은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1층하고 2층 제외고, 1, 2층 제외가 되고, 보통 층마다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보통 알아두실 것이, 이 방수구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호수 적결구는, 0.5에서 1m 설치하면 돼요. 왜냐하면 호수가 안 달려있죠. 요 사이에 호수 적결구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야 돼요. 평상시 닫힌 상태야 돼요. 이것이 열려있으면요, 오만 쓰레기 다 들어가서 물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스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방수 기구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5m 이내에 방수 기구함을 설치해 놨어요. 그럼 방수 기구함에 소방 호스 65mm짜리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놨습니다. 이걸 꺼내서, 체결해서 불을 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네.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층마다 설치를 합니다.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층마다 우리가 이 방수 기구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이 방수 기구함의 소방 호스를 꺼내서 체결해서 불을 끄는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73페이지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옵니다. 자,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층 이상? 11층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11층 이상 층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그래서
10층까지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 및 콘센트 등에서 알아두실 거. 자, 그래서 니은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 주 배전반의 전원 회로는 전용 회로로 하셔야 돼. 전용 회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한 비상 콘센트 수는 몇 개? 10개예요. 10개. 자,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스프링쿨러는 아까 몇개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프링쿨러는? 스프링쿨러는 하나의 가지방 안에 설치한 헤드 수는 8개. 근데 얘는 하나의 회로에 설치하는 것은 10개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0.8에서 1.5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보 설비 보는데, 경보 설비에서 우리가 먼저, 감지기 나오죠? 감지기. 감지기는 지금 현재, 174페이지에, 정온식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차동식 감지기 분포형하고, 그 다음에 리크 밸브가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리크 밸브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감지기 중요부 기능성 필요 요건이 나옵니다. 얘는 관리 실무 2차에만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높고, 열 용량은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전도율은 높이면서 열 용량은 적어야 돼요. 쉽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은 냄비하고 가마솥 기억하면 돼요. 그럼 보통 가마솥은 열 용량이 크죠?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지만, 어땠습니까? 양은 냄비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적어야 돼요. 열 용량 크면요, 안 울린다는 거예요. 빨리 안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적어야 된다. 그리고 정온식 감지기는, 자, 어디에 사용한다?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쓰는 겁니다. 정해진 온도에 감지 울리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나 보일러실과 같은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바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가스레인지 있는 주방 근처에 있죠?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 그 1번 있죠? 자, 차동식 감지기는 실내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 감지기가 됩니다. 그럼 이 차동식 감지기는 스포트형. 자, 근데 스포트형을, 자, 요렇게 써놓으세요. 영어를. 발음상. 스포트형도 기억해 놓으세요. 앞전에 출제하신 분들이 그대로 출제할 걸 대비해서. 전까지, 그 이전에 출제했던 분들은 스포팅 이렇게 쓰는데, 작년에 냈던 분들이 내면 이렇게 내. 스포팅. 정확히 발음합니다. 스포팅. 스포팅 감지기가 바로, 자, 이 일반실에 쓰는 겁니다.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아파트 거실 같은 데, 맞죠? 침실 같은 데 있는 감지기가 뭐다? 자동식 스포팅입니다. 스포팅. 그리고 분포형 감지기가 어디 쓰는 거다? 공장이나 이런 창고, 체육관, 강당 같은 넓은 실 쪽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스포트형은 안 나왔고, 분포형 두개 냈으니까 스포트형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일반 거실이나 이런 데 있죠? 사무실 이런 데 사용하는 감지기가 무엇이다? 자동식 스포트.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아, 우리 건물은 지금 안 달려있죠? 옛날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요, 감지기를 안 달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설치해야 돼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상식감 짬뽕이 그 시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자,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는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 열감지가 어려운이죠. 어려운 장소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열감지 어려운 장소가 어디다? 계단이나 이런 복도 같은데. 계단이나 복도 아니면 천장고가 높은 실, 높은 실. 이런 쪽에 연기 감지기를 쓰는 게 연기 감지기.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강전식하고 이온화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전식 감지기나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하지 안전 기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